근데 사실 밖에서 보면 저희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 신발에 땀이 찰랑찰랑 거릴 정도로 그렇게 땀 흘리고 나오거든요. 저희가 진짜 열심히 환자를 보고 있는데 안 좋아지는 환자를 보는 것도 진짜 너무 힘들고요. 우리 간호사님 화이팅! 화이팅! 저희가 지금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문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니, 뭐, 악수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럴 수가 없고 악수만 해도 돼요? 네! 아, 네. 진짜. 너 열심히 일하는데 낭비할까봐 조심스러웠는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화이팅! 힘내세요! 화이팅! 네. 교대 근무제가 제일 힘들다. 아, 네. 그거는 이제 간호사 원래 그러니까 뭐 일주일이 딱 정해져 있다, 뭐 한 달이 정해져 있다 하면 모르겠는데 저희 수시로 완전히 뭐 바뀌니까 진짜 스태프 리듬이 제가 거의 20년 다 돼 봤는데도 적응이 안 돼요. 매번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모니터링 하시고 밑에 중환자실 항상 환자고 또 펴 이런 마스크 쓰고 들어가는 공간이고 여기 옷을 갈아입고 전시를 거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지금 환자들은 안에 1구역에 4분이 계시고 2구역에는 3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금 11년 차 간호사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지금 코로나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요. 혼자서 100kg 반신불수 환자의 기저귀를 갈다가 지금 저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요. 속옷도 혼자 착용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게 인력이 부족해서 병파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나와서 다시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지 환자를 돌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건강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근무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2돌 안 된 애기 엄마예요. 그런데 저희 애기가 19년생이거든요. 코로나랑 생일이 같아요. 그래서 애기를 다 그 돌까지 보지 못하고 바로 복귀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코로나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에서 좀 도움을 받아볼까 하고 뭐 정부 지원 도우미 같은 게 코로나 그 인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상교대를 하는 엄마로서 그거를 쓸 수가 없더라고요. 어린이집에 그냥 맡겨놓고 방치하는 거의 방치한 좀 나쁜 엄마인 상태로 계속 일을 하는데 이렇게 또 제가 쉰다고 하면은 제 또 공백이 생길까봐 또 쉰다고 말하지 못할 거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후배 간호사들을 또 교육할 수 있는 인력도 현재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이 와도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그 다음 인력이 트레이닝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받아야지 저희처럼 일할 수 있는 중환자 간호사가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그런 새로운 간호사를 실질적인 인력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간호사로 만드는 환경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어서 중환자를 볼 때 저희가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중증도가 너무 높거든요. 근데 그게 중증도에 따라서 준 게 아니라 환자 수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밖에서 보면 저희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제가 지금 9년 차인데요. 제가 신규일 때보다 더 출근하기가 싫고 힘든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환자들이 이제 중환이니까 언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환경 상태가 변하고 하면 저희 시간이 정해진 시간에 맞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같이 또 도와주고 어떻게 혼자 뭐 그 다음 번한테만 넘기고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신발에 땀이 찰랑찰랑 거릴 정도로 그렇게 땀 흘리고 나오거든요. 저희가 진짜 열심히 환자를 보고 있는데 안 좋아지는 환자를 보는 것도 진짜 너무 힘들고요. 정신적인 그런 것도 좀 저희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너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걸고 이렇게 버티고 계시다는 것을 더 절절하게 느끼겠어요. 자, 이분들 좀 안아줘. 말하기 전부터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어가지고.